매일 말씀 묵상. 드디어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건강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예, 오늘 새해를 맞이하여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아주 중요한, 정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 성경의 시작입니다. 성경의 시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역사가 왜 시작하였고 또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그 청사진 블루프린트를 정확하게 제시하여 주시고 계시죠. 언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그 모든 인생의 우리 역사의 질문을 이 한 구절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태초에 우리 인간으로서는 이해하기 불가능한 말입니다. 왜? 우리는 그 때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전에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그 세상을 시작점이 되어 주셨다. 이해할 수 없는 단어, 그 태초를 우리는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시작을 알려주십니다. 모든 것의 시작,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시작을 하셨다라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깨달음을 주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 이제 하나님 누가 태초에 무엇을 시작하셨는가, 이 역사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제시하여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역사의 시작점이시고 시작하신 분이시고 주관자이시고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역사의 주인 왕이라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피조물, 하나님으로부터 피조되어진 그 모든 피조물들의 경배를 받아야만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주권을 가지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좋으심, 그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이 가지신 또 하나님이 이루신 그 모든 영광을 모든 피조물들은 알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어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천지를 만드셨다라는 의미는 어떠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름, 그 모든 것의 주인이다라는 것이고요. 또 단순히 그 이름들 뿐만이 아니고 그 이름들이 행하는 것,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주관자이시다. 그래서 바울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는 일들, 만들어진 피조물들, 사람인 우리들이 하는 일들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다라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이어서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이것은 과거에 한 번에 만들어진 그런 의미도 되어지지만 그 창조라는 의미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신다. 지금도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의 그 뜻을,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 모든 피조물들의 경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역사하신다.
일하신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태어나 그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던 하나님 대신 다른 우상들을 눈에 보여지는 것들을 더 좋아하고 그것을 사랑하며 살아가던 우리들 이 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넓이를 하나님의 좋으심을 알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놀라우신 사랑을 보여주심으로 우리들에게 회복 곧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자, 오늘 새해 첫날 우리는 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이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고 있는가, 나의 가족의 나의 친구의 삶에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목적대로 나는 하나님의 크기를 알아,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아, 그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만일 그렇다면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택하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감사하며 계속해서 더더욱더 하나님의 크기를 더욱더 알아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지기를 바라며, 그렇지 못하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즐거움이 없다, 하나님이 좋은지 모르겠다, 만일 그러하시다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하나님의 역사하심 일하심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달아 우리 함께 저와 함께 그 하나님을 경배하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된 그 인생과 오늘 하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